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고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연주님이랑 맨 처음에 한 3, 4년 전쯤에 처음으로 스터디했던 주제가 아마 A/B 테스트 관련된 내용이었을 텐데,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A/B 테스트 관련 내용으로 이제 다른 분들께 이제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리 가지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B 테스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이고요. 아마 뭐 재미있는 A/B 테스트의 뭐 활용 사례라든지 뭐 성과 같은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조금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테스트 결과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것들이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지금은 프로덕트 오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데이터라이즈라는 스타트업에서 이커머스를 위한 올인원 그로스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사전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도 UX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A/B 테스트를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UX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좀 커머스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저희 고객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법 이런 부분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프롬에서는 해외 기아티클 스터디를 좀 계속 참여를 해서 UX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A/B 테스트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다들 이제 A/B 테스트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뭘 믿고 A/B 테스트의 의사결정을 맡기는 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서비스에서 누가 이제 A/B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믿고 바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 결과 같은 것들은 수치로 바로 나오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이 실험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좀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필요한 거는 다들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A/B 테스트라는 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처음으로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험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디테일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다음에 실험이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실험이 끝나고 이 결과를 분석한다든지 이 실험이 잘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 포인트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A/B 테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그중에서 A/B 테스트를 사용하는 거였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 말고 실제 A/B 테스트를 환경에서 A/B 테스트를 하는 환경에서는 A군, B군을 어떻게 놔둘지, 그다음에 A/B 테스트라는 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통계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굳이 A/B 테스트일까요? 일단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피스 365의 구독 해지율 분석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독 서비스로 되고 있는 오피스 365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에러 메시지를 많이 보거나 오류 같은 것들을 많이 겪을수록 구독 해지율이 되게 낮았다고 해요. 약간 이런 것들만 보면은 되게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관계대로라고 하면은 에러 메시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면 사람들의 구독 해지율이 낮아질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관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데이터만으로 확인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피스 365의 경우에는 서비스 사용량이라는 변수가 에러랑 구독 해지율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피스 365를 엄청나게 오래 많이 쓰고 있는 헤비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러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중에서도 저 서비스 사용량, 특히 헤비 유저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요약된 정보를 보면은 에러를 많이 볼수록 구독 해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무엇인가 저희가 값을 인위적으로 바꿨을 때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관성을 상관관계라고 할 거예요. 아마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통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약간 입문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진짜 앵무새처럼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효과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하다는 거를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러를 많이 볼수록 구독 해지율이 떨어진다는 게 저희의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저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더 열어보고 살펴보고 하면서 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싸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함정을 어떻게 저희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겪게 될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기존 사이트, 이제 AI이 있고, 이제 구매 과정에 뭐 UX가 됐든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한 비안을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안이 AI 대비 얼마나 전환율이 더 효과가 보일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기대한 대로 된다고 하면은 구매 전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UX를 개선을 한 비안을 적용한 게 구매 전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AI을 겪었을 때랑 비안을 겪었을 때 각각 이제 구매하는지 여부를 비교하는 게 개인 레벨에서의 확실한 효과입니다. 뭐 이제 약간 철 지난 주제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어벤져스 이제 엔드게임 이런 데에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타임스톤으로 엄청나게 많은 미래를 보고 와서 그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안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와서 비교를 할수 있으면은 이게 이상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는 AI과 비안이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한 가지 케이스만 실제로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AI를 보고 비안을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AI안을 본 다음에 본 비안이지 AI안을 보기 전에 그냥 바로 비안을 보게 된 케이스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두 가지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 UX 개편의 효과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명한 명의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평균적인 효과를 볼수 없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할수 있는 거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쪼개요. 그래서 한 그룹은 A안만, 그다음에 다른 그룹은 B안만 보여주고 그 평균적인 효과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로 UX 개편에 의한 효과만 볼수 있으려면 조건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 A 그룹과 B 그룹이라고 하는 게두 그룹의 특성이 모든 면에서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서 이게 A군인지 B군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은 두 그룹의 평균적인 구매 전환율 차이가 바로 저희가 개편했던 UX 개편으로 인한 인과효과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까지 얘기 나왔던 걸로 보면은 A군과 B군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두개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는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이제 성별, 뭐 연령대, 뭐 어느 모바일 기기에서 들어왔는지, 뭐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쪽인지 아닌지, 뭐 헤비유저인지 아닌지 그런 등등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기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고요. 이제 이럴 때두 개의 그룹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쪼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이 A안과 B안 중에 어디에 배정되어야 되는지를 동전 던지기로 확률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반반으로 갈라치게 되면은 성별에 대해서도 반반이 들어가고요. 연령대에 대해서도 반반이 들어가고 이제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도 반반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숫자가 적을 때에는 조금 불안정하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트래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균일하게 구분된 그룹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 A/B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제 동전 던지기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제 저게 문제가 매번 저렇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 있고 매번 실험마다 이 이제 이민호라는 사람이 이 실험에서는 A그룹이었는데 다음 실험에서는 B그룹이었다 이런 것들을 매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는 않지만 굉장히 귀찮고 지지부진한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시는 방법은 이런 조건들을 정해놓고 실험 그룹을 쪼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실험에서는 유저들이 항상 동일한 그룹에 배정돼야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실제로 테스트할 때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A군을 보다가 갑자기 B군을 보게 됐다가 다시 A안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미 두 개를 다 봐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보는 오염이 돼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섞여 들게 되면 저희가 온전하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모바일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는 카카오톡 같은 데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 클릭을 하면 인앱 브라우저가 뜨는데 이걸 가지고 뭘또 하려고 보니까 크롬 브라우저로 옮겨놓고 보니 이제 인앱 브라우저에서는 A군이 떴는데 크롬 브라우저는 B군이 뜨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실험에서는 유저가 항상 동일한 그룹에 배정돼야 된다. 배정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조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유저라도 실험이 바뀌면은 그룹이 새롭게 랜덤으로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몇번 이런 경우를 겪어봤었는데요. 이제 A안 기존안이 있고 새롭게 적용된 B안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저들을 보니까 약간 일반적인 유저들에 비해서 조금 더뭐 사용성이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으로 변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저희 실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효과를 조금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A군에 대할지 B군에 대할지 아니면 C군에 대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랜덤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실험의 효과를 골고루 받게끔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장기적으로 많은 실험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조건들을 쉽게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버킷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유저 식별자, 사용자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나 뭐 이런 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저 아이디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별자가 하나가 있고 실험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하나를 둡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문자열들이 있을 텐데 이두 개의 문자열을 합친 다음에 해시 함수를 적용을 해요. 해시 함수라는 거는 특정한 값을 받았을 때 그냥 숫자 또는 문자인데 저희는 숫자를 할게요. 숫자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입력하는 값이 같으면 반환되는 숫자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같은 실험이면은 이 사람은 항상 A군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사람이 바뀌면은 A군, B군이 바뀔 수 있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실험이 바뀌면 A군, B군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적용한 결과가 이제 숫자가 엄청 길게 나올 텐데 이제 마지막 뒤에 세 자리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전체 트래픽에서 뭐 이제 20%만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0에서 199까지 떨어지는 사람들만 실험 대상이 되고 또이 중에서 A그룹과 B그룹을 반반으로 나누고 싶다고 하면은
값이 0부터 99이면 A그룹, 100부터 199이면 B그룹,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실제로 제 이제 닉네임이랑 이제 임의의 그냥 실험 식별자를 넣고 돌려보면은 해시 함수가 저 45784309 저런 값이 나와요. 그러면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뒤에 69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트래픽의 20%만 실험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저는 69라서 199보다 작기 때문에 실험 대상자로 포함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99보다 작기 때문에 A그룹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이제 요 해시 함수라는 로직만 모든 서비스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들을 어딘가에 기록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어느 서비스에든지 아니면 프론트에서 하든 백엔드에서 하든 동일하게 A군이나 B군의 특정 한 군데에만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했던 실험에 대해서 장기적인 분석 같은 것들을 할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매번 어떤 사람이 어떤 실험에서 무슨 군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기도 하고 그걸 정보들을 놓치게 되면은 분석이 아예 안 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로직을 가지고 A군이나 B군 같은 것들을 나누는 형태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썼을 때 장점은 동시에, 그러니까 트래픽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실험을 돌리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뭐 부서들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실험을 여러 개를 돌리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버킷팅을 이용한 그룹 배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AB 테스트를 제공하는 솔루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있으려면은 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를 조금 고민해 보면은 일단 저기 아까 A/B 테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조건들이 만족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 그룹과 B 그룹은 균일하게 나누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A 그룹과 B 그룹이 그 나누어진 다음에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소셜미디어 쪽에서 A/B 테스트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A그룹 사람들은 A그룹만 보고 B그룹 사람들은 B그룹만 봐야 되는데 B그룹 사람이 이번에 새로 개편된 뭔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A그룹에 배정된 사람한테 링크를 따로 따가지고 공유를 해버린 거죠. 이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분명 A그룹인데 B그룹에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보여줘도 문제고 안 보여줘도 문제인 상황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링크드인 같이 굉장히 그런 인맥이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어떤 그룹에서 누구는 A그룹이고 누구는 B그룹이고 하면은 이런 실험의 효과들이 섞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또는 이제 미국에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문제가 생겼던 경우에는 이제 가격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운전기사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뭔가 B그룹을 했을 때 가격이 더 높은 것 같아라는 것들을 파악이 되니까 일부러 B그룹에 배정이 될 때까지 약간 어뷰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을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A그룹과 B그룹이 상호 서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지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나 실험 대상자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됐을 때 평상시에 안 하던 짓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편향이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조건들이 물론 완벽하게 다 하는 건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엇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A/B 테스트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p밸류 어쩌고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프로덕트 오너 처음으로 전향을 했을 때 관련 책을 찾아보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꼭한 챕터가 나와가지고 통계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많이 되는 것들을 봤는데 워낙에 직관적이지 않은 프로세스이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논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증거 불충분 상태로 봅니다. A안이 이기고 있든 B안이 이기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증거 불충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데이터가 쌓이고 그 상태에서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p밸류고요. p밸류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0.05보다 높냐 낮냐 정도만 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은 지표여가지고 해석할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을 할때 A군과 B군의 각각 다른 시안을 보여주고 클릭률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서 저희가 p밸류를 계산을 했어요. 이때 p밸류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실험이랑 똑같은 샘플 수로 A군과 B군을 나눈 다음에 A안, B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A안 똑같은 것들을 보여줬을 때도 클릭률이 지금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시안이 10%대 10.1%로 실제 클릭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은 똑같은 시안을 보여줘도 우연히 0.1% 차이가 날 확률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밸류 값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시안의 실제 클릭률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10%대 15%, 뭐 5% 포인트는 되게 차이가 크니까 이런 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동일한 시안을 보여주고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밸류 값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돌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p밸류가 A안과 B안의 차이가 없을 확률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이제 모델 간에 예, 뭐 이번 저번 달의 실험은 p밸류가 0.04였는데 이번 달의 실험은 p밸류가 0.0이었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A안과 B안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계학에서는 귀무과설이라고 하고요. 이런 보수적인 가정이 사실은 이런 실험이 나오게 된게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같은 데에서 프로세스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약인데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유의 수준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실험을 수행을 하는데요. 보통 이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보통 0.05를 설정을 많이 합니다. 0.05가 의미하는 거는 100번 중에 실험을 100번 했을 때 5번 정도는 두 안이 사실은 차이가 없는데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험의 정확도를 저희가 이 유의 수준이라는 걸 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낮추면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서 그냥 없는 셈 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0.05는 그냥 히스토리컬한 이슈로 그냥 그런 값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책들 보면은 뭐 진화된 마케팅 그로스 해킹 이런 책들 보면은 0.5면 너무 높다, 0.01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이제 트래픽이 많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p밸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큰 회사다 아니면은 서비스에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0.01 정도로 두셔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큰 이유가 없으면은 보통 0.05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험이 끝나면은 저희가 p밸류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석가분들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사용하시는 솔루션에서 이 값을 계산을 해줄 텐데
이 값을 여기 위에 있는 유의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p-value 값이 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은 두안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던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B안이 A안보다 낮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두개 차이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은 아닌 것 같아 정도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0.0으로 넘게 되면 아, 여전히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두 안에 차이가 없을 거라는 가정을 깰 수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약간 이쪽이 약간 증거불충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대략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험 과정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설계도 잘해야 되고, 실험 과정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실험을 설계할 때 중요한 거는 A, B군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버케팅 같은 것들은 저 기준이 결정된 다음에 그렇게 이제 A안, B안이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대한 로직이고,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용자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서비스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 정보들이 있을 거고, 로그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유저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유저 레벨도 너무 뭐 그렇다 싶으면은 세션 레벨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유저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이 유저를 판단하는 로직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뭐 로그인을 한 상태로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로그인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받는 게 제일 좋기는 하는데, 뭐 회원가입 프로세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입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 유저들을 유저 아이디가 없을 때부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분자를 썼을 때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에 관련되신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저 광고 쪽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갑자기 삼성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의 DAU가 10배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라고 살펴보니까 브라우저 쪽에서 이제 유저를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는 쿠키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쿠키를 다 지워버리는 이슈들이 생겨가지고 뭐 이제 아이디가 뻥튀기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최근에 브라우저들은 서드파티 쿠키를 많이 막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시크릿 모드 같은 것들로 들어갔을 때는 좀 뭔가 유저를 기록을 못 해가지고 DAU나 MAU가 굉장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사람이 A안, B안 이런 것들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험하시는 거에 맞춰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요. 결국 이거는 서비스나 환경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iOS까지 커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두 환경을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또 웹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맞게 좀 실험을 아예 좀 체계적으로 구성하실 필요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무슨 지표를 봐야 돼요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 부분 관련해서 회사의 분석가 분들이랑도 이제 논의를 해봤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이제 실험을 위해서 지표를 세팅하는 거는 좀 굉장히 이제 특수한 경우들에 대한 것들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기능에 대한 목표 지표들이 사전에 정의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UX나 뭐 이런 다른 특수한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챙겨보고 계시는 지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측정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애초에 측정할 수 없는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험부터 고민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데이터 어떤 지표를 볼지 그런 것들을 미리 지표로 계속 살펴보다가 요런 지표를 얼마만큼 더 올리기 위해서 실험을 고민해보자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프로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메인마다 많이 보시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 같은 영역에서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랑 얘기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비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때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구매전환율이라고 그냥 무등불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품을 클릭한 사람 중에서 구매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상품에 노출된 것 중에서 구매를 했다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하루에 두 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을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구매를 한 번으로 한 걸로 잡을 건지, 두 번으로 한 걸로 잡을 건지, 이런 케이스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라든지 해석해야 될 것들이 워낙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표 이름만 보는 것보다는 이 지표가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시는 게좀 정확한 해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전체 트래픽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쓴 사람을 대상으로만 실험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런 분모 분자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실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신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보신 상태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p밸류를 쓰는 거는 사실 이제 되게 많은 실험 평가 방식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p밸류를 쓰는 통계적 검정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p밸류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p밸류와 유의수준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프로세스이고요. 요 6개 특징은 저희가 실험 전에 이게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 수집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그 약간 이틀 지나 원래는 2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3일 지나고 보니까 p밸류가 0.05 밑으로 떨어졌네. 야, 실험 끄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주 정도는 우리의 DAU를 살펴보니까 적어도 2주는 데이터를 모아야지 할수 있는 판단이다라는 게 되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방식인데 사실 이게 모든 실험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방식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 이제 시퀀셜 테스트라고 해서 필요한 데이터 수를 사전에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이 데이터를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아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퀀셜 테스트랑 저 p밸류를 사용하는 저거 테스트 방법이랑 섞어가지고 혼합된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AB 테스트라고 해서 얘는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대신에 이제 B안이 A안을 이길 확률이라든지 이런 훨씬 직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좋은 점은 좀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 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좀더 반영을 할수 있다든지 아니면 결과의 불확실성을 더 명확하게 계산할 수는 있는데 이쪽은 좀 전공하신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하고요. 아예 해외 솔루션 중에서는 베이지안 AB 테스트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는 솔루션도 있기는 한데 해외 솔루션들은 제가 딥하게 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의외로 많이들 알게 모르게 겪고 계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 멀티암드 밴딧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멀티암드 밴딧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댑티브 테스트, 뭐 적응형 테스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쪽은 언제 쓰냐면은 효과를 A안이 낫냐, B안이 낫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르겠고 클릭률을 최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데서 테스트를 쓰는 건데 얘는 AB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왜 하냐면 AB 테스트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용될 때 문제 중에 하나가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아까 저 위에서 통계적 검정을 할 때는 뭐 데이터 필요한 만큼 쌓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누가 봐도 B안이 A안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B안이 이길 것 같으니까 야 그냥 다 실험 멈추고 그냥 B안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더 모이고 나니까 AI 낫더라 같은 상황이 돼버리면 저희가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2주를 다 기다려가지고 테스트를 끝내게 되면, 만약 그렇게 해서 진짜로 삐안이 이겼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50%의 트래픽은 저희가 지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 AI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AI를 본 사람들의 50%에 대한 성과는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약간 딜레마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거의 중간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극대화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적응형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 암드 벤딧이라고 하는 좀 생뚱맞은 이름이 왜 나왔냐면, 이 알고리즘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슬롯 머신이 100대가 있을 때 어느 슬롯 머신이 잘 터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한테 돈이 1,000만 원이 있을 때 나는 이 슬롯 머신을 어떤 전략으로 땡겨야 내가 돈을 최대한 많이 벌수 있을까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멀티 암드 벤딧이라는 게 팔이 여러 개 달린 슬롯 머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생각보다 이런 쪽 문제들이 굉장히 잘 먹힌다는 게 널리 알려지면서, 약간 추천 알고리즘 같이 어느 영상이 더 좋은지 이런 것보다 그냥 2주 동안 돌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더라 같은 형태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되는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적용하는 게 어렵진 않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미 되게 널리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실험을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험에 따라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이제 비율이냐 아니면 비율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산 공식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환율 같은 비율 같은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이런 네 가지 기본 전환율, 민감도, 신뢰도, 검정률 네 가지 값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뢰도랑 검정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는 값이 있어요. 95%, 80%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 값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기본 전환율과 실험의 민감도 두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전환율은 현재 기준단의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예요. 이런 걸왜 물어보냐면,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은 저희가 이걸 갖다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막 이제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되면은, 이게 우연히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우연히 발생한 건지 우리가 바꾼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실험을 더 민감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당연히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의 민감도를 미니멈 디텍터블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났을 때부터 개선 여부를 판단해야 될지 그런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원칙은 기본 전환율이 낮을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디테일한 차이를 감지하려면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많이 제공하는 그 툴에서 다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5%, 10%, 20%에 대해서 총 16가지 케이스를 계산을 해봤는데, 저런 식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갈라진다라는 것들이고요. 뭐 아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광고 같은 영역에서는 0.1%포인트만 개선이 되어도 그로 인한 수익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게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로 갈수록 굉장히 작은 개선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트래픽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MD 값을 조금 높게 주셔도 되고, 트래픽이 많고 작은 개선이 중요할수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려면 아마 자료 공유 드릴 텐데, 저기 링크로 제가 샘플 사이즈 계산기 많이 쓰는 두개 페이지를 올려놨어요. 좀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험의
이게 얼마나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AA 테스트가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각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냥 똑같은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룹을 의도했던 비율이 있는데, 뭐 반반으로 한다고 했으면은 이 반반이 얼마나 그대로 의도대로 나누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표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금액 같은 경우에 그냥 똑같은 안을 보여줬는데도 이제 뭐 헤비 유저라든지 도매상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에 특정 유저들이 A 안에 들어갔는지 B 안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지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AB 테스트를 바로 하면은 이게 헤비 유저 때문인지 테스트 때문인지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사전에 AA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그런 문제들 생기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보통 쓰는 95% 신뢰도를 가지는 실행을 하면은 AA 테스트를 100번 진행했을 때 5번 정도는 두 그룹 간의 지표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까 지표를 조금 바꿔보시거나 아니면은 실험 설계를 조금 더 수정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게 실험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시다고 하면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실험을 시작했으면은 이제 마무리하기 전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군을 무조건 이번에 실험을 3개 성공하는 게 KPI라서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실험 끝나고 이제 피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아야지 제대로 된 실험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 과정에서 A안과 B안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던 대로 각 안이 서로 다른 세계마냥 분리되어 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저 새로운 안으로 인한 차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은 실험 초기에는 결과가 계속 바뀌거나 실제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일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일주일 단위로 실험 기간을 잡아서 모든 요일에 대한 효과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실험 기간을 잡는 것이 보통 권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험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결과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뭐 A군과 B군이 의도했던 비율대로 나눠졌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저가 다양한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한 특성이 A군과 B군에서 동일한 비율로 고르게 분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들은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A구, AB 테스트라는 거의 이론적인 배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룹을 나누는 이제 실험 로직이라든지 그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체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 지표 이외에 다른 지표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클릭률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돌리는데 비군이 클릭률은 훨씬 높은데 전환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진을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써서 전환율은 떨어지는데 클릭률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런 뷰티 관련된 서비스에서 분석을 했었을 때는 뭔가 사진을 뭔가 조금 더그 모델분들의 사진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전환율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클릭률만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회사에서는 배너를 크기를 키웠더니 클릭률이 올랐는데 닫기 버튼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클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 그때는 닫기 많이 누르시더라도 배너를 클릭하는 게 올랐으니까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실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까? 이거는 실험과 별개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 결국은 이제 B안, C안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돌던 것들은 괜찮은데 새로 들어온 애들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군과 B군을 나눴는데 새로 들어온 B군이 사이트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압축이 안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서비스가 너무 늦게 뜨니까 사람들이 늦게 뜨는 것 때문에 전환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든 거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농담 중에 이제 새로 나온 버전은 가장 따끈따끈한 에러들이 있는 버전일 뿐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새로 들어온 안에서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웃라이어가 있는지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상위 1%의 유저가 매출의 거의 99%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커머스 쪽에서는 도매상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헤비 유저나 도매 유저들 등처럼 이제 일반적인 경우도 높은 수치를 보이는 유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덜 받는 지표로 바꾸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봇 같은 것들 때문에 검색하는 봇이 들어와가지고 페이지만 막 눌러보고 나가는 경우에, 이런 것들 때문에 방문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뻥튀기가 되면서 지표에 어뷰징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실험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UX를 변경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쿠폰을 주냐 마냐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쿠폰 때문에 락인이 되었다든지 그런 효과들 때문에 실험의 효과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에 대해서 A안, B안이 배정되었던 사람들이 이후에 사용성 지표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포트 분석을 해서 약간 실험의 장기적인 영향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은 이런 부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A/B 테스트 하면은 약간 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왔던 초기에 들었던 생각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데이터만 쌓으면 되겠지 뭐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는 돌리면은 뭔가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A/B 테스트를 하자, 돌리자라고만 하면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약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기대치에 비해서 저희가 드리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막 발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실패한 얘기는 잘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외나 이런 국내 사례들 같은 것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A/B 테스트를 돌린 것들 중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10%에서 15% 정도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수치는 어디서 다 다르긴 하지만, 10번을 하면은 한번 성공하는 게 A/B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더 부담 없이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이 실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있으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지표를 써봐야겠구나 같은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은 실험 결과를 좀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B 테스트 관련 자료들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되게 인상 깊은 말이었는데, A/B 테스트의 목적은 지표를 올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변경안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고객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A/B 테스트를 훨씬 더잘 활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QA이고요. 사전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제 중간중간 이 세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진 것들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A/B 테스트를 시스템화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마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좀 이름을 들어봤다 싶을 정도의 큰 테크 회사들이면 아마 내부적으로 A/B 테스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포인트는 일단 A안과 B안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쪼갠다라든지, 아니면 실험의 이런 성과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코호트 비교 분석, 이런 지표 분석 같은 것들을 좀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근데 좀 A/B 테스트가 생각보다 해보면은 진짜 품이 많이 들어요. 이게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A/B 테스트 우리는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되게 많은 구성원들이 같이 논의를 해 보시면은 좀 시스템화에 대한 구체적인 큰 윤곽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MAB 적응형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의 솔루션을 가지고 A/B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고객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A/B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저희 고객사분들이 웹빌더 플랫폼으로 쇼핑몰을 많이 만드셨다 보니까 저희가 UX를 직접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메시지를 샀을 때 메시지의 문구, 그다음에 이미지 소재, 그다음 배너에서 들어가는 이미지 소재나 문구, 타이밍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시스템화하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어쨌든 실험을 설계하고 돌리고 하는 것도 저희는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적응형 테스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어떤 배너에 대해서 이미지를 막 올려놓으면은 그냥 그 올려놓은 이미지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적응형 테스트가 돌면서 성과 분석하고, 성과 분석했을 때 성과가 좋은 것들의 트래픽이 몰리도록 돌아가는 정도의 자동화는 지금도 진행을 해서 성과를 상당히 잘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미 많은 좀 유지 케이스가 공유가 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A/B 테스트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계시는 분이 스타트업에서 첫 프로덕트다라고 하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A/B 테스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래픽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트래픽 확보부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수준의 간단한 것들은 아마 하실 수 있을 텐데, 진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하는 A/B 테스트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업무하고 계신 곳이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그런 큰 회사, 또는 이제 어느 정도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그 트래픽을 끌어다가 넣을 수 있는 그 유입 채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도 A/B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소스가 제약이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A/B 테스트보다는 그 원하는 그 플로우를 구현하는 것이 아마 우선순위는 더 높다고 판단이 돼서 할수 있다고 하면은 뭐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마 질문 주신 분께서 환경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메일 주소가 이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연주님 통해서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